이번 이야기는 지난 2월 27일 소재공모 게시판에 올려주신 이현주님의 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숙모님 생신잔치 가신다면서요? 그래, 너도 같이 갈래? 전 당직이라서요. 할머니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애비가 모시고 가. 네. 오랜만에 가시는데 하루 주무시고 오세요. 그래, 안 그래도 그 사람이 며칠 있다 가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냐? 내일 올 거야. 저녁쯤에 숙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 알았어요. 숙모님, 브라우스 한 벌 샀어요, 어머님. 전 실속 있게 봉투 준비했어요. 그래, 다들 고맙다. 준비되셨어요, 어머니? 오냐, 그래. 나서자. 예. 어머님, 밤에 갈아입으실 옷은 아버님 가방에 넣었어요. 알았다. 다녀오마. 네. 아유, 앞집 먹은 거 치우고 나면 바로 점심 준비해야겠네요. 엄청 배송하느라 아침상 치우는 게 늦었네. 그릇 다 걷어왔지? 예. 근데 형님, 우리 집 그릇 정말 너무 무거워요. 옛날 그릇이라 그래. 팔 운동되고 좋잖아. 형님, 아, 무거운 거 들어서 팔뚝 힘 길러서 좋을 것 같은 며느리들 있음 나와보라 그러세요. 좋게 생각하자는 거지. 저 어머님 안 계시니 집안 대청소나 하자고.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요? 대청소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 아, 저기 날씨가 좋다는 건요, 형님, 그 대청소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들이 가라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았네, 이 사람아. 날씨 좋으면 빨래하기 좋겠다, 김 매기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 어머님 안 계셔서 그이랑 나들이 다녀오려고 했는데. 그래? 나들이 무슨 나들이야. 마트 한 바퀴 돌고 나서 콩밭을 구해야 되는데. 내일 하면 안 돼? 어제 비 와서 오늘 밭일하기 딱 좋아. 나 오늘 나들이 안 가면 꼼짝없이 집안 대청소해야 된단 말이야. 응? 아니, 당신이 안 하면 형수님 혼자 하라고? 난 일주일에 겨우 하루 쉬는 사람이잖아. 형수님은 노니? 아니, 당신은 왜 그래? 이 집 며느리로서 역할을 좀 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았네. 다시 내야 되는구나. 아이고, 이것이 또 이렇게 말썽인 꼬만그리야. 아이고, 이거 어머니! 고모님, 네. 저 어디 안 나가시키지? 아니, 봉 회장이 화소원 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구만. 그래, 예? 뭐, 시간당 4,500원을 주었디야. 5,000원 채우라고 했더니 들어먹지를 않는구만. 그 정도면 말 주시는 깁니다. 고모님만 올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한다입니까? 지하고 내 사이에 뒤로 이렇게 찔러 넣어준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발설을 할 사람이요. 그래서 언제 가시려고, 예? 예, 그래, 이제 곧 나설라고. 아, 저, 고모님, 제가 지금, 예, 꽃순 할머니 목욕 좀 시켜드리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 배달 댕겨 올 때까지만 가게 좀 봐주이소. 예, 그래요. 아, 야야, 이거 좀 봐라. 이게 예. 또 이렇게 덜렁거리는 게, 이게. 보람이가 하도 열고 닫아 닫으면은 고장이 났나 보네, 예? 아, 문짝이야. 열고 닫고 하라고 있는 것인데. 아이, 그거 그렇다고 고장이 나겠냐? 이것이 워낙이 오래 돼가지고 이게 손만 이렇게 대도 덜렁덜렁 하는 거요. 예, 이 사람한테 고쳐놓으라고 할게요. 그럼 저 다녀오겠습니다. 새로 장만해주겠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하지. 아휴, 형님, 진짜 우리 집 살림살이 해도 해도 너무해요. 누가 여기서 이런 그릇들을 써요? 우리 집에서 쓰잖아. 형님, 이건요, 한 500년은 됐겠는데요? 500년 됐으면 골동품이네. 잘 다뤄. 내가 말을 말아야지. 얼른 닦고 입으로 좀 뜯어 빨자고. 형님! 오셨어요? 안녕!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저기 나물 뜯으러 안 가실래요? 형님,
지금 이거나 보시고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웬 그릇을 이렇게 죄다 꺼내놨어? 우리 형님이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집안 대청소하는 날이래요. 자네도 좀 거들어. 어머머, 전 이런 거 못해요, 형님. 아이고, 못하는 게 어딨어? 아휴, 어쩐지 여기 오는데 자꾸만 누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 같더라니까. 아, 근데 이게 대체 언제적 거예요? 형님이 혼수해 오신 거예요? 아니, 어머님이 쓰시던 거야. 형님 건요? 어, 난 결혼할 때 이불 몇 채만 해왔어. 형편도 그렇고 어머님이 딴 거 필요 없다 하셔서. 그럼 동서도? 아유, 형님, 저야 냄비, 그릇, 수저까지 싹 다 해왔죠. 아유, 그런데 왜 안 꺼내나? 아까워서 그렇지. 치, 형님, 저 그릇 같은 거 아까운 사람 아니거든요. 아, 저야 100번이고 꺼내 쓰고 싶죠. 근데요, 어머님이 그릇 많다고 그냥 아끼라고 하셨어요. 아유, 아니, 그거 아껴서 어느 천년에 쓰게. 이 그릇도 유행이 있는 건데 때가 지나면 다 구닥다리 돼버려. 맞아요, 형님. 광에서 잠자고 있을 제 그릇들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시죠? 그거 고르느라고 우리 친정엄마랑 저랑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그릇 좀 꺼내봐. 구경 좀 해보게. 응? 자, 곱다. 짜잔. 오, 와, 예쁘다. 형님, 어서 와서 구경 좀 해보세요. 됐어, 난. 아유, 와 보시라니까, 형님. 야, 아유, 짜잔. 됐네. 이거 봐. 그때 얼핏 보긴 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곱네. 돈 좀 줬겠는데, 그치? 그럼요.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걸로 골랐거든요. 이것도 그때는 신상품이었는데 주인 잘못 만나서 몇 년째 햇볕도 못 보고 내 불쌍한 그릇들. 형님, 우리 이거 써요. 이렇게 이쁜 그릇을 광에 처박아 두는 건 이 그릇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어머님 오시면 말씀드려 보고. 어머니 분명 그러실걸요? 그릇 멀쩡한데 뭐하러 새 거 꺼냈었냐고. 에이, 큰어머니야, 며느리 그릇 아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옛날 분들 다 그러시잖아. 자식들 건 무조건 아끼고 싶어 하시는 거. 아, 자식들이 옷 한 벌 해드려도 그거 아끼신다고 옷장에 평생을 걸어두시다가 제대로 한 번을 못 입어보시고 그냥 가버리시잖아, 너. 맞아요. 우리 어머님도 딱 그러실 분이세요. 우리 큰어머니 안 계실 때 이 분위기 한번 싹 바꿔보는 게 어때요? 큰어머니도 좋아하실걸요? 맞아요, 형님. 우리 이번 기회에 부엌 살림 분위기 한번 싹 바꿔보자고요. 그런 걸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아니, 부엌 살림 하나 형님만 마음대로 못하신단 말이에요? 아유,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맞아요, 형님. 형님, 너무 답답해요. 내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도 좋아하실걸요? 어머님은 뭐 좋고 뭐 나쁘고 뭐 이런 거 모르시겠어요? 어머님한테도 이렇게 이쁜 그릇에 음식 담아드리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아, 다른 게 효도인가요, 뭐? 이런 게 효도지? 난 모르겠네. 그릇임자 동서니까 동서가 알아서 해. 좋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건배. 진짜 이쁘다. 아, 야, 이제 쓰는구나.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